자, 이번 할 게임은 Dread X Collection 5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. 게임 가격은 15,000원입니다. 이 게임은 공포 게임을 모아놓은 컬렉션 게임이라고 하네요. 총 12가지의 인디 게임이 모여있다고 합니다.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이제 추천받아서 하게 됐는데 Beyond the Curtain 그리고 레스버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. 나머지 10개는 뭐 추천 안 받았기 때문에 안 할 거고요. 두 가지만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Go get it! 자,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게임이 시작이 됐죠. 장소는 좀 게임장? 이런 느낌이야. 이 게임장에서 주인공이 덩그러니 혼자 있어. 화장실도 있고요. 아까 화장실로 들어가 봤는데 다 잠겨있더라고. 지금 재녹화 하는 거거든요. 게임은 안 해봤고 녹화 실수해가지고. 자, 그러면은 여기 케이크 여기다가 클릭하면 게임이 나옵니다. 12가지의 게임들이 나오고 여기 보면 레스버 이거랑 그리고 이거 비욘드 더 커튼 커튼 너머에 라는 게임이네요. 이거 스토리는 한 아이가 극장에서 인형 공연을 보다가 잠이 들게 되는데 라고 하네요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Go get it! 뭔가 느낌이 있다 그지? 응? Beyond the curt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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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gin. 뭐야 여기가 지금 인형 공연을 보러 온 건가? 극장? 오 재밌어요. 지금 주인공 잼민이. 우리도 같이 한번 즐겨보자. 응? 가만히 보면서 무슨 내용일지. 졸려. 루즈. 개노제. 이걸 돈 주고 보라. 뭐야? 다 어디 갔어? 어? 나 빼고 다 간 건가? 뭐야? 나이스. 이런 걸 기대했지. 나도 커서 무대 위에 오를 거야. 응? Ladies and gentlemen. 반갑습니다. 짝짝짝짝짝. 응? 아주 좋구만. 어디로 가야 될까? 선배 여기 들어가라는 거 아니지? 여기 근데 뭔가 살짝 열려 있는 게 들어가는 건가? 여기 안에 여기 안에 공간 있는데? 궁금하다. 여기 안에 뭐가 있을지. 엥? 뭐야? 잠깐만. 뒤에 길 막혔는데? 어떻게?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와 버렸나? 뭐야? 지금 스테이지 뒤로 들어와 버렸는데. 뭐야? 어디로 가야 돼? 여기 꽤 크다 장소가. 그 꼭두각시 인형이 여기 있네? 하나? 뭐야? 엄마, 마미, 데디, where are you? 어디로 가야 될까? 주인공 이거 아이라고 했잖아. 무서울 듯. 어른이어도 무서울 듯.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뒤에 왔는데 이런 장소가 펼쳐졌어. 당연히 무섭겠죠? 여기도 인형 하나 있네. 여기도 인형이 있고요. 인형이 꽤 많구만. 인형들이 사는 마을인가? 꼭두각시 인형들의 마을? 쉣.
꽤 장소가 엄청 넓어서 여기 좀 막혀 보이는데? 아닌가? 여기 공간 있네. 아니 끝이 없어.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어? 여기도 애들 많이 있네. 내가 친 건가? 쳐도 반응이 없는데 갑자기 움직였어. 소리 들렸지. 뭐야? 빨리 가야 돼. 얘네들도 막 움직이는데? 사실 얘네들 원래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어? 한두 명씩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납치돼가지고 꼭두각시 인형으로 변했다 뭐 이런 뻔한 스토리 아니야? 완전 미로구만 미로. 어? 드디어 뭔가 무대다운 느낌. 넓다 여기. 공터가 나왔어. 어디로, 어디까지 가는 거임? 두 갈래 길 아니겠지? 똑같은 데겠지? 아, 맞네. 심지어 넓다 못해서 지금 지하로 또 내려가고 있어. 어? 여기 장소 살짝 다르다. 아닌가? 뭐야, 여기? 나 진짜 이거 완전 빼박 못 나갈 것 같은데? 이 정도 들어왔으면? 누구야 그 소리? 누구야? 뭔데? 저기요, 아무도 제 말 들리지 않나요? 대답해 주세요. 아무도 제 말 들리지 않나요? 어, 분위기 엄청 스산해. 음산한 느낌. 무서워. 엄마 깜짝이야. 뭐야? 저기요, 제발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뭐야? 몇몇 애들이 막 웃는데? 설마 살짝 비웃는 느낌? 살짝 비웃는 느낌 아니야? 너도 들어와 버렸구나 이런 느낌으로. 어? 왜 질문 있나요? 질문 있으면 거기서 아까 갔을 때 얘기하지 왜 자꾸 따라오세요. 뭐 질문이 뭔데요? What is question? 어? 그만하세요. 시간 없으니까. 오 쉣. 어 질문이 아니었.. 잠깐만. 아 잠깐만, 얘도 칼 들고 있는데? 어 미친, 잠깐만. 어, 안돼. 어 잠깐 무서워. 어 쉣. 어 안돼 오지마. 어 얘네들 여기 섞여가지고 안 볼 때마다 쫓아오나봐. 맞나? 어 칼 든 애들 개 많은데? 아닌가? 뭐지? 나 자꾸 쫓아오고 있어 애들이. 어, 여기도 있어. 미친. 제발. 빨리. Run. 안 갔다. 오, 안 갔다. 오, 도망가. 아, shit. 아, 무서워. 이거 좀 이거 완전. 아 잠깐만, 나 한 대.
아니 이거 분위기가 너무 그거야. 완전 좀 뭔가 소름 돋아. 어? 올라가야 돼. 어, 또 다침. 어, 깜짝아. 씨. 어, 뒤돌아봤다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놀랐네. 나왔나? 왜 도망가? 왜 도망가야 돼? 위험해. 아니 도대체 저 인형들 뭐지? 어? 자꾸 쫓아오면서 죽일라 그래. 근데 부금이 진짜 잘 만들었다 그지? 아까 거기 있을 때 막 계속 나 닭살 돋았었어 게임하는데. 이런 소리 때문에. 아니 이거 어디 끝이 어디야 도대체? 이거 다 종이로 이거 판자로 만든 건가? 맞지? 확실히 그 그냥 인형극 때 쓰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? 소품 느낌이야.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? 뒤에 뭐가 오고 있는 거 아니겠지? 어?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어두운데? 어디로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? 내려가는 길 있나? 어디로 가지? 어두워서 안 보여. 어 보인다. 미친 이거 아래 거의 완전 높다 여기. 어? 빨리 내려가야 돼. 거의 다 왔다 그래도 여기 피 묻어 있는데? 뭐야? 어 이거 뭔가 반전 있을 것 같아 게임. 어? 맞지? 뭔가 반전 있을 것 같아. 피 뭐야? 아 떨어지는 거 안 돼. 아까 안 되더라. 그냥 길 따라가야 돼. 어. 여긴가? 뭐냐 이거? 이거 뭐야? 나 뒤에 길 막혔는데? 무슨 목구멍 같아. 들어가는 건가? 뭐야? 아니 인형극장 뒤에 이런 게 왜 있어? 쉣. 잠깐만 뒤에 뭐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가? 아니겠지? 내 발자국 소리지? 살짝 뭔가 어 뭔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들어. 기분 탓인가? 내 소리인가? 내 발자국 소리겠지? 어 또 나왔다. 이거 뭐야? 왜 나가야 돼?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 튀자. 오 개 미친 뭐야? 아니 뭐야 저거? 야 저거 뭐임? 오 개티어 인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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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fuck 와우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돼. 나 뒤진다. 안돼 빨리 빨리 도망쳐야 빨리 가. 제발 야 저 죽여. 뒤에 놓는 놈 죽여줘. 죽여 빨리. 뒤에 놓는 놈 죽여 제발. 도망가. 어 이거 붙으면 이거 맞는다. 아 에오치. 어 제발. 어 뭐야 여기 도대체. 뭐야. 아 나 진짜 죽어 이러다가. 어 거의 다 왔다. 뭐가 나왔어 지금. 어 나 지금 뒤보면 안 될 것 같아. 완전 바싹 붙어있는 느낌이야.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. 뭐야. 뭐야
악몽이었나? 내 발을 까딱까딱. 뭐야? 뭐지? 정전 뭐야? 정전 일어난 건가? 뭔데? 뭘까?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임? 그냥 마냥 꿈이 아니었던 건가? 사람들 다 죽었나봐. 인형들이 다 죽였나봐. 꼭두각시 인형들이. 어떻게 이어지는 거지? 그냥 마냥 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? 간만에 좀 기괴한 느낌의 소름 돋는 게임이었네요. 예. 좋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좋아요.